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TV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체테 복스테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요거! 이 8분의 3과 2분의 1의 스위블 플렉시블 라체테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금액이 미쳤었죠. 한 2만원쯤 했잖아요. 요거는 15,000원인가 16,000원인가 하고 차바퀴 푸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라체테, 기본적인 복스테, 아무 기능 없는 중국산 싸구려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2만원, 3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정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금액이 비싸요. 이게 기능 한 가지가 추가되면 막 거짓말처럼 만원, 2만원 붙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뭔가 기능이 추가가 되면 막 만원 띵띵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이게 현실적으로 금액이 말이 안 돼요. 이게 수량이 한정으로 풀렸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금액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이게 뭔가 소개를 해드린다기보다는 내가 분해를 해보고 싶어요. 이 영상이 업데이트를 못할 수도, 무슨 말이야. 이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폐기될 영상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10개 중에 그 4개의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저 혼자 찍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게 생겼죠? 일반 라쳇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라쳇의 배예요. 근데 굉장히 묵직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크롬 도금이나 이런 은색 도금을 해놓은 플라스틱 대도 많거든요. 근데 모두 금속이에요. 헤드, 뭐 연결 부위, 손잡이 모두 금속입니다. 자, 방금 보셨죠? 소개를 하려고 했던 이유. 근데 금액이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이유. 헤드가 돌아가 이렇게. 무슨 선풍기 마냥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360도로. 이게 자동차 쪽에는 못 쓸 거예요. 장시간 쓰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 라쳇의 경우 연결 부위가 있다는 얘기는 많은 장시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마모가 되거나 부러질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뭐 자전거나 그런 자가용 비용으로는 만약에 어느 정도의 성능만 받쳐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당최 이게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헤드가 꺾여서 고정이 되거든요. 정말 많은 각도로 고정이 돼요. 이거에 관한 이유를 모르겠어. 이게 만약에 앞에 헤드가 스패너였으면 여러 각도를 힘을 줄 수 있으니까 쓸만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라쳇이잖아요. 라쳇은 어차피 헤드가 각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쪼을 수도 있고 여기서 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쪼을 수가 있는데 왠지 모르겠네. 조금의 덜을 위한 뭐 물론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나 분해했다 고장나면 안 되니까 고장나면 리뷰 끝나야 되니까 업로드가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다닥다닥 넘어가는 소리 이 각도로 모두 고정이 가능해요. 심심해서 해봤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봤는데 정말 하나하나 고정이 다 돼요. 다이켄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금액이 만 원이 안 해요. 일단 분해해볼게요. 혹시나 집에 있는 라쳇 분해해보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고장납니다. 저는 이게 취미라서 취미라서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와, 별 작다. 와, 여기도 없다. 여기도 없으면 없는 거다, 진짜. 없을 리가 없지. T8번이네요. 내가 비트 세트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 취미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트 세트를. 잘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거면 이렇게 일체형으로 만든 거면 잘 만든 거예요. 안쪽에 이빨을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 이빨이 제대로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안쪽 홈이 중요한 거거든요.
바깥쪽이 둥근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요 안쪽 홈이 중요한데 굉장히 잘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서 요렇게 요렇게 지금 안 눌러졌는데 요런 식으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 부분이 기아를 물어주는 거죠. 반대로 돌리면 요렇게 이쪽이 기아를 물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넘어가고 걸리고 넘어가고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기어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약합니다. 요 부분이 굉장히 작거든요. 얘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이게 부서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집에 있는 중국산 그 복스 때 분리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잘 만든 거예요, 요거. 점점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쉽게 분리할 수 있는 타입의 제품입니다. 메롱, 메롱 이 제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메롱, 메롱 요렇게 분리하는 타입이에요. 메롱 이러면 복스 안에 마모 없이 원래는 이렇게 턱 빼잖아요. 얘는 그냥 메롱 하면 턱 하고 떨어져요. 여기 내구성도 좋아지고 그 복스 아래 내구성도 좋아집니다. 어떻게 이 금액이지? 자, 다시 조립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껴서 톡 하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빨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라쳇의 원리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초점을 좀 라쳇을 잡아줄래? 카메라야? 이게 라쳇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 조립이 덜 돼서 그렇지 조립을 하면 굉장히 잘 앙 맞물립니다. 기아 개수도 많네요. 이거 72개네. 다시 이 부분은 조립을 하고요. 요렇게 이때 이게 조심해야 돼. 물론 이거는 복잡하진 않아서 하기는 편한데 짜증나거든요. 요렇게 쪼아놓고 밀려 나왔어. 눌렸고요. 자, 이제 라쳇 부분을 고정을 했고 이 부분을 풀어볼게요. 얘네 잘 만들었는데? 이게 안에서 이런 식으로 벌려주는 걸로 잡아줘서 토크가 걸렸을 때 이렇게 밖으로 물고 있잖아요?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확률은 많이 없어요. 분산되어 있잖아요? 안쪽에 이 날 부분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열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이 금액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이게 금액이 이 금액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아마 금액이 많이 될 겁니다. 뭐 수입하는 회사가 망해서 뭐 떠리로 이게 환전판으로 푼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데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라쳇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만한 제품이에요. 제가 정말 수많은 라쳇을 봐왔지만 이 금액에 이 정도 퀄리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적어도 2-3만 원이 돼야 되는 금액의 제품입니다. 아 맞다, 이거 영상 내가 취미로 찍고 있는 게 아니고 올릴 영상이지. 그래도 이거는 괜찮으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돼요. 정말입니다. 자동차 쪽은 아니더라도 자전거 쪽이나 자가로 볼트 같은 걸 푸시는 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요거는 정말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정말 강력 추천하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될 만한 제품입니다. 리얼 정말. 조립하고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내가 이거 반대로 조립했네. 라쳇 얘가 밑으로 와야 되는데 위로 올라왔네. 머리가 나쁘면 모든 곳에 간다고. 오늘은 다이켄에서 나오는 플렉시블 라쳇대를 소개를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요거는 정말 괜찮아요. 금액이 막 2-3만 원이면 가성비를 따져야 되겠지만 만 원이 안 되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정말 잘 만든 겁니다. 이건 정말 알아보셔도 돼요. 이 영상은 다행히 올라가겠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부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은 끝내지만 전 조립을 다시 해야 된다는 뒤집어야 된다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뭔가 분해하고 조립하고 안을 뜯어보는 게 재밌어.